다리 크로스 꼬아서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 TV 안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가드를 지키는 여러 가지 연습 동작을 가르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보자인데 가드를 하다 보면 진짜 0.5초 만에 풀려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드를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은 시범 쪽에 한 조가 시범을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드에서 대치 상황, 상대방과 저와 접촉점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따라가기만 하시면 돼요. 코에 힘을 주고 방향에 제가 만약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쪽 발에 힘을 주고 따라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옆으로 패스하려고 하면 이쪽 발에 힘고 따라가고, 제가 만약 반대로 패스하려고 하면 이쪽 발에 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선은 가드 1차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럼 이번에 접촉점이 없이 상대방이 옆으로 뚫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뚫고 가려고 이동하면 이때 빠르게 원 쪽에 있는 다리가 골반을 찍고 힘을 들어서 이렇게 원래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 반대로 가도 찍고 하나, 반대로 가도 찍고 하나 해서 항상 상대방과 제가 이렇게 일직선 보게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옆을 보고 있으면 패스를 거의 당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옆에 가 있으면 그냥 찍어서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좀 더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좀 더 진행이 많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연습하냐면, 자,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으면 그냥 기구르기 하듯이 이렇게 올려서 이 발을 축으로 제 여기다 딱 걸어주시고 회전 쭉 해서 다시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많이 왔으면 기구르기 하듯이 딱 돌아서 회전, 기구르기 하듯이 돌아서 회전, 아니면 뭐 상대방이 이제 가드하는 사람을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빵!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넘어가면 재빠르게 다리를 X로 꼬아서 골반에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가 풀어지는 방향으로 쭉 해서 항상 상대방하고 제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야 가드를 이런 식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면 다리 크로스 꼬아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자, 접촉점이 있을 때는 발이랑 코어에 힘을 주고 따라가세요. 접촉점이 없을 때는 빠르게 왼쪽 다리가 골반을 찍어주고 원래대로 찍어주고 원래대로. 좀 늦어서 멀리 갔어요. 뒤굴기 하듯이 걸어줘요. 멀리 갔어요. 뒤굴기 하듯이 이렇게 뛰어넘어가면 다리 X자 원시. 다시 뛰어넘어가면 다리 X자 원시. 제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상대방이 뭐 꼬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면 그냥 밀려서 깔리는 게 아니고 코어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바닥에 떼서 저를 밟듯이 밀고 들어가는 상대를 밟아서 등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때리기가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때리기가 힘들어지죠. 다시 볼게요. 자, 딱 걸고 이제 저는 때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코어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리가 멀어서 얼굴에다가 정확한 타격을 날리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다가 시점이 되면 잠깐 코어에 힘든 걸 풀어주면서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코어에 힘주고 빠지다가 순간적으로 코어 힘을 딱 빼서 가까워지면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어주면서 쭉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위아래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타격 들어가려고 하면 상대방 코 힘주고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 빼면서 발목, 그 다음에 밀면서 당겨주고 일어나서 위아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은 가드를 초보자인데 가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연습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려 봤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로 뭐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법이에요. 연습법.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몸에 익고 그 다음에 가드를 지킬 때 자기 몸에 자동적으로 나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범 TV 박사범이었습니다. 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